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휠체어 댄스 스포츠 또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내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처음 이제 댄스를 하고 한 이제 몇 해가 지났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 컬러블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지금처럼 그때, 이제 이런 공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그냥 이쁜 동생으로 생각하다가 이쁜 동생. 네. 나중에는 이제 조금 그렇게 시작하지 뭐. 장윤정 씨도 처음엔 제가 이쁜 동생이었잖아요. 너 되게 이쁜 동생이었지. 그러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시작이 그럼 다 그렇게 네. 시작하지 뭐. 아내분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만났을 그치, 때 생각해보면 그치 아내분도 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생겼잖아요. 야,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옆에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상남자 그 뒤에 굉장히 다정한 면과 부드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중도 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던데 네, 극복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까지도 그러니까요. 어렵다라는 특히나 이제 사고로 이렇게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가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께 뭐 힘이 될 만한 희망의 메시지 네. 해주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저는 숨 쉴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또 그 미래에 대한 그 아주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것보다는 그냥 작은 거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여러 우리 장애우 분들도 좀 많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이제 한 분씩 단독 경연이에요. 단독 경연이에요. 팀의 대표로서 네. 한 명씩. 그럼 이제 우리 남편분이 노래를 해주실 건가요? 네네. 아, 뭔지 특전사 아니, 운동도 스타일. 잘하시고 네. 특전사 출신에 춤도 잘 추시고 외모도 멋있으시고 노래마저 잘하면 이건 사기 캐릭터인데. 사기 캐릭터인데.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그 진성님의 보릿고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자, 내 남편은 국가대표팀입니다. 박수로 노래 청해 주시죠.